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 기아차 운전자 맞춤형 자율주행 개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AI, 레벨 2.5 수준 자율주행 세계 최초 개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현대 기아차 운전자 맞춤형 자율주행 개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AI, 레벨 2.5 수준 자율주행 세계 최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더욱더 발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머신러닝이 있거든요. 이 머신러닝에 AI 시스템을 포함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만드는 건데요. 이게 차간거리, 가속성, 반응속도, 이 모든 것을 다 복합하고, 또한 그 운전자의 그 운전 성향도 분석해서 이것을 다 분석파악해서 운전자가 운전하듯이, 무르르듯이 운전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을 한 겁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발표를 했는데요. 21일 날 운전자 주행 성향에 맞춰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한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한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차와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달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주행 성능을 스스로 학습해서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때 운전자와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발표했던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에 다양한 운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한 정보를 ADAS라는 제어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제어 컴퓨터는 입력된 정보로부터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추출해서 종합적인 주행 성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AI 기술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주행 성능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차와 거리, 두 번째로는 가속성, 세 번째로는 반응성. 여기에 다양한 속도와 주변 차량과의 거리를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오른쪽 상단부, 왼쪽 상단부, 후방부 이런 차량의 속도를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간 거리와 가속도 중 주행 패턴을 자동차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운전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동일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가속 성향이 고속, 중속, 저속 구간에서 각각 다르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SCC에서는 운전자의 주행 성능과 다를 경우 운전자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심할 경우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는데 이 운전한 스타일과 이 차가 운전한 스타일이 다르게 되면 옆에 차를 타도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운전할 때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전자의 성능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운전하듯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좋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머신러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운전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총 1만 개 이상의 패턴을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운전자의 성능을 맞출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또한 주행 성향에 대한 정보는 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최근 성향까지도 반영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또 안전 운전을 크게 벗어난 주행 성향은 따르지 않기 때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성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속하고 난폭하게 운전한 성향은 스스로 그것을 배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다른 주행자보다 차간 거리는 짧게,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멀게 설정하는 미세 조정도 이번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위드 머신 러닝의 수준을 한번 보면, 자동차로 변경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HDA2와 함께 적용이 되어서 자율주행 레벨 2를 넘어선 2.5 수준을 이번에 구현을 한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같은 기능을 향후 신차에 선별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대 기아차의 분석과 플랜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위드 머신 러닝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기존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성을 대폭 개선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업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해도 마치 자신이 운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플랜을 한번 보겠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다음 달 공개되는 제너시스의 첫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80에 이 기술을 처음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위드 머신 러닝을 가지고 레벨 2.5 수준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회사들이 그 현대 기아차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을 때가 있겠죠. 5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현대 자동차가 남의 회사에 뒤처지지 않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그리고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현대 기아차가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